슬로우. 죽여보던가. 죽여보던가. 아, 제발! 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으리라. 내 체감 개 많이 됩니다. 그냥 많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개 말도 안 되게 많이 돼요. 정글 탈로는 좀 덜할 듯? 정글은 왜냐면 원거리 Q를 막타 칠 일이 거의 없으니까. 정글은 상관없는데 미드만 좀 심각하죠. 왜냐면 미드에서 킬각을 잡는. 오, 큰일 날 뻔했다. 잡았네. 어우, 참 다행이다. 맞아서 좋았다. 디달리아. 야, 근데 바텀에 더블. 괜찮아, 괜찮아. 저 친구 찾았다. 니달리 캐리 라인이 어딘지 지금 깨달았다. 그런 거 좋다. 하나 높으리. 큰일 났네. 어깨가 너무 무거운데. 나 이런 부담스러운 판도 그렇게는 안 좋아하는데 어떡하냐. 일단 라칸 높을. 야, 이런 1L이 미드 한라인 받으러 오나? 1L 까불면 죽일 수도 있는데. 아, 사거리 왜 이렇게 길어? 아, 아깝네. 저 원거리 미니언 하나 남아있던 거. 저거 아니었으면 잡았겠다. 이 판 저는 그냥 겨울 생각 중이긴 해요. 제가 다 맞아줘야 돼서 우리 팀 그냥 깔끔하게 다 쓸려나갈 조합이라. 거기다 상대팀 딜이 좀 많이 세기도 하고 제가 못 버텨서. 아, 근데 진짜 이놈의 버그 진짜 미쳐버리겠다. 버그 때문에. 힐! 오! 아우! 죽었네. 아, 뼈방패 오버야. 아, 잡았다. 뼈방패가 딱 돈다고? 어까네. 그러게, 합도 잘 맞고 일단 그냥 니달리가 잘하긴 하네. 이거 상대 바텀만 오는 것 같은데. 아니 오는데 이거? 뭐야 이거 왜 이래? 뭐야 저거. 난 궁 있는 줄 알았네. 어디가? 근데 칼리 레벨링이 너무 무섭다. 라칸이 그냥 위에 돌면서 칼리 솔라인 서게 해버리니까 레벨링이 미쳤네. 아, 원래 이렇게 CS 먹을 때 원래 원거리 Q 딱 쓰면서 붙어서 먹고 그래야 되는데 원거리 Q를 못 쓰니까 너무 스트레스. 박치하고 빼야 되지 않나요? 하자고? 이 칼리 라칸 같이 오면은 답이 없는데?
안 오네. 야 이래리 형이 뭘 믿고 까분 게 아니라 그냥 까분 거구나. 아 이놈의 버그챔. 아 근데 이 버그챔 진짜 그거 이제 더 못쓰겠다. 그 감전 같은 거 특유의 한 대 맞춰놓고 킬각 보는 거 그런 거 하기 더 힘들겠네 이제. 원거리 Q 한번 타서 W 한번 긁고 그 다음 Q쿨 돌 때 QY평. 아 이거 얼른 고쳐줬으면 좋겠네. 아니면 그냥 차라리 대놓고 너프라고 하던가. 우리도 이거 미드 1차 이번에 날릴 생각 하자 포킹으로. 이거 힘싸움 우리 안 밀리는데 지금? 우리 다 쎄서? 뭐죠? 저 어리바리 락한 뭐야? 아니 왜 이게 네 전 탈론으로 궁사를 들었던 기억이 최근에는 아예 없어서 작년에는 좀 많이 썼을지 몰라서. 아유 놀래라. 나 죽었니? 살았다 해줘. 아! 풀을 어떻게 썼어야 살았을까? 이 피마 뭐야. 아 근데 개 손해잖아. 에코 700원 줘서 우리 탈론 왜 죽어주냐고. 왜 안 봐도 될 손해를 만들어서 보는 거야. 상대 한방 딜이 세기도 하고 팀에 탱커도 없고 상대 팀 딱히 독사 갈 챔도 없어서 키아나가 지금 독사를 갈 것 같진 않아가지고 가도 사실 상관없어요. 왜 죽어주냐고. 싹 다 쓰네. 이거 나 빨리 빠졌어야 되겠다. 살고 싶었으면. 왔구나 종말의 겨울. 바로 가보자. 미드 바텀 두 웨이브 지금 쓰면 안되나? 그렇지? 나 이제 안 죽어요 쉽게 형들. 나 피가 안 달아 형들. 맨날 때려도. 슬로우 죽여보던가 죽여보던가. 아 제발 서준 죽여봐. 죽여봐. 안 죽는다고. 아 승전복 기가 막히네 타이밍. 진짜 겨울 뜨기 전과 후는 진짜 너무 다르다. 이 양은 그래도 제이스 형이 깔끔하게 1등 가져가셨네.